우리 여기 계신 탈북 미녀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내가 어린 시절 정말 이때 엄마 속상하겠지 하는 사건 한 가지씩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? 아, 저는 그 북한했을 때 두부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시켰는데 그 두부 가져오는 동안 계속 쳐다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아,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위에 보면 위에 파 먹으면 티 나잖아요. 그래서 안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살살 다 파먹었어요. 그래서 집에 가니까 엄마가 왠지 뭔가 통, 구멍이 송송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그 밥수거를 들고 있었는데 밥알이 뜨겁게 막 묻어있었어요. 그걸 기싸움을 싹 때렸는데 여기가 밥알 다 묻어갖고 막 뻘겋게 막 된 거예요. 그 밥알은 어떻게 써? 밥주걱으로 맞아왔어요? 네, 저는 엄마 말은 잘 들었는데 심부름을 죽도록 안 했어요.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주로 그냥 파리채나 이런 효자선 이런 걸 많이 때리는데 하루는 옆에 보면 기타가 있는 거예요. 화나 바람에 기타로 나를 빡 때렸는데 기타 통이 얇잖아요. 그 통으로 소리 나는 거니까 그 기타가 진짜 제 목을 통과한 거예요. 그 동그란 거가 있잖아요. 가운데 동그란 게 또 마침 있잖아요. 기타 등으로 빡 때렸는데 목이 이렇게 통과해서 그 동그란 게 여기 또 걸려가지고 기타 둘이 막 너덜너덜 거리는 거예요. 그래서 둘이서 막 때리다 그걸 버린 것도 웃겨요, 그게. 그래서 이걸 화해도 되는데. 춘향이구나, 춘향이. 네. 키 여기다 띄고 있는 거지. 기타.